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에다가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신다면 다양한 연습 교재와 악보집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실 때 또 구경해보시고 이렇게 받아보셔서 공부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장비 탓하지 마라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비 탓하지 마라. 장비. 우리에게 장비는 뭐죠? 이제 색소폰, 뭐 피스, 리드, 리가처.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하는 스포츠, 굉장히 너무나 재미있게 하고 있는 스포츠가 골프인데요. 이 골프라는 운동을 처음에 접했을 때 친구가 사용했던 7번 아이언이라는 골프채를 하나를 친구가 쓰던 거를 이렇게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거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7번 아이언이라는 친구가 빌려준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내가 이 골프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렴한 채를 이렇게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어느 정도 내가 이것들을 접해본 뒤에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이 골프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정말 좋은 채를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채를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너무 못 칩니다. 쟤 좀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좋은 채를 쓸 수 있다면 좋은 채를 쓰셔도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능력이고요. 그런데요. 좋지 않은 채도 공 잘 나갑니다. 빵빵 잘 나가요. 엄청나게 비싼 클럽이 아니어도 너무나 공이 빵빵 잘 나가고 정확하게 공이 잘 나갑니다. 라운딩도 즐길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장비 탓을 하지 말라는 강의 주제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 내가 그 장비에 대한 가치를 알 때 그 장비가 나에게 오면 이야, 너무나 그 장비가 죽인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연습을 많이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아 내가 장비가 안 맞아가지고 장비가 별로여가지고 내가 계속 공이 안 맞는 거야 이런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아 뭐 드라이버가 문제야, 헤드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어떤 브랜드가 문제야 이렇게 탓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잘 하고 난 뒤에 그 장비가 왔었을 때 더 좋다 안 좋다를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고 좋은 채를 처음부터 쓸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좋죠. 그러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잘못 불고 있고 내가 연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장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논하고 그것은 색소폰 연주자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연주자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렴한 악기여도 좋은 소리를 내고 싶다. 나는 그러한 연주자가 돼야겠다. 내가 몇십만 원짜리 악기를 나한테 누가 줘도 나는 진짜 멋진 연주, 이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라는 거가 포커스가 돼야지
너무나 좋은 장비. 아, 이 장비가 별로 안 좋아서. 무슨 피스가 아니어서. 뭐가 아니어서. 이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탓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장비가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장비가 정말 안 좋고, 진짜 소리가 잘안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비를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나한테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세팅은 당연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은 맞지만, 내가 연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불지 않으면서 계속 장비에 대한 문제를 탓하고, 이렇게 되는 방향이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멋진 연주자로 가는 방향은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비가 문제여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내가 멋지게 연주를 하기 위한 기량을 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바꾸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 다면 무조건 바꾸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좋은 악기를 쓰면 쓸수록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몇십만 원짜리 악기를 들고 분다고 해서 악기를 못 불까요? 내가 10만 원, 20만짜리 악기를 분다고 해서 악기를 못 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색소폰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색이나 음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색소폰 어느 정도 잘불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장비 탓, 어떤 탓을 하지 마시고 내가 멋진 연주자가 돼야 되겠다. 내 입이 고급스러워져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연습을 한다면 정말 멋지고 훌륭한 연주자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